안녕하세요. 보리네 집밥이에요. 오늘은 절인 감자로 알감자 구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이렇게 삶는 게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다 삶았어요. 미리 삶은 걸 이제 좀 손질을 해서 한번 구워볼게요. 먼저 이거를 껍질을 먼저 하나하나 벗겨야 될것 같아요. 요즘에 감자가 수확철이라 나서 가격도 저렴하고 감자가 많이 나와요, 지금. 그래서 지금 제철이라 나서 감자도 또 제철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. 감자가 요즘에 어떤 걸 사도 팍신팍신하니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간식용도, 어린이 간식용도 좋고, 어른들도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한 번씩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삶았더니 알맞게 삶아져서 껍질도 참잘 벗겨져요, 이거는. 이게 알감자 구이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버터구이도 있고 막 등등. 근데 저는 올리브유로 할 거예요. 제일 깔끔하니 또 맛있더라고요. 저걸로 하면은. 껍질을 다 제거한 거예요. 그, 한번 구워볼게요. 팬에다가. 먼저 팬을 달군 다음에 불을 켜시고. 이거를. 좀 이거는 올리브를 다른 때 몰라도 좀 넉넉이 나야 이게 맛있게 튀겨지게. 한세 숟가락 정도? 세 숟가락. 그래서 달궈지면 감자를 넣어놓을게요. 온도 체크해 보시고. 감자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.
이렇게 하시면서 식용유가 부족하면은 좀 더, 한 스푼 더 넣어서 해도 돼요. 이제 거의 이것도 기름 맛이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고소하게 하려면 기름이 그래도 넉넉히 넣어야 되겠더라고요. 노릇노릇 구우려면 자주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. 그래야 골고루 다 노릇노릇하니 아주 맛있어요. 이게 익힌 감자라나서 노릇노릇하니 잘 겉에만 좀 예쁘게 좀잘 튀겨주시면 돼요. 저도 이거를 휴게소에서 사 먹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지금 이게 처음이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설탕 넣으신 분도 있고 다 구워가지고 소금 넣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저는 그냥 고소한 맛으로 고소한 맛을 살려서 그냥 그대로 해서 먹을 거예요. 가끔 한 번씩 휴게소에서 사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, 이거. 거의 다된것 같아요. 자, 입맛에 맞춰서 저기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. 완성됐습니다. 불을 끄시고. 먹음직스럽네요. 알감자, 구이. 완성. 제철 음식이 몸에 건강에 좋다가니까 한 번쯤 꼭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.